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설레이는데요. 분갈이를 해야 되고 이제 여름 내내 물을 굶겼던 닭들 관수를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 내 이 환절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환절기가 되면 이제 알레르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주 미묘한 아침 저녁에 아주 살짝의 기온차만으로도 설레이죠.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다육 생활 한 지 한 4년 차가 됐을 때까지도 그런 거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올해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. 그거는 아침에 제가 한 7시쯤에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가는데 그때 이 온도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사실 항상 그랬었겠지만 이제서야 그거를 알고 느끼고 하네요. 다육들이 그래서 살짝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만 불어도 라인을 살짝살짝씩 그려주는 요런 그 반응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. 살아있는 고양이 우리 쩡이처럼 이렇게 막 예쁜 짓을 와서 비비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심어준 대로 내가 화분 돌려놓으면 돌려놓은 대로 마른 잎 안 띄면 안 띄워준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얘들이 너무 예뻐요. 요 녀석들은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 관수를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숟가락 갖고 떠먹이면서 관수했어요. 입장에 물이 고이는 게 싫어서 백분이 이제 있는 애들이어서 제가 그렇게 물을 떠먹였는데요. 자, 요번 시간에는 자, 요렇게 물을 먹고 자, 물 반응을 한 다육이들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화분은 물의 무게 때문에 조금 무거워지죠. 이 먼노들이 물을 먹고 엄청 지금 짱짱해졌어요.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백분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백분을 보존해야 상품에 가치가 높아요. 그거 뭐 팔려고? 그런 게 아니라 관상의 가치가 백분이 정말 이렇게 스크러치 하나 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신경 쓰시면 좋겠죠. 자, 이렇게 얘도 완전 짱짱하고요. 그다음에 요 먼노 보세요. 요 먼노도 완전 진짜 돌덩이처럼 물 반응을 너무 잘했어요. 요번에 지금 1번으로 지금 관수가 들어가는 애들이 이 백분이 둘러져 있는 제가 요런 다육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먼노가 이 계절에 성장세가 좋다는 걸 제가 보면서 아, 너네들은 지금 성장을 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 녀석들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물을 줬어요. 짱짱해요. 자, 요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. 물을 잘 먹었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의미지만 뿌리가 건강하고 목대가 건강하다는 그런 그 얘네들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. 우리가 사람을 불렀을 때, 아기를 불렀을 때 자기를 부른 쪽으로 눈을 이렇게 딱 돌린 거 우리가 호명 반응이라고 한다면서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, 애기들도 부르면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소통이고 공감이라고 표현하지만 1차적으로 불렀을 때, 이름을 불렀을 때 이렇게 돌아본 어떤 반응을 해줘야 제가 아픈 애가 아니구나 혹은 저 애가 뭘 알아듣는구나 건강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. 다육들도 마찬가지예요. 화분에 심어주고 관수를 해줬을 때 관수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얘네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간접적으로 화분의 환경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화분의 환경을 추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거든요.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들이 분갈이 혹은 화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툭 쳤는데 화분 얘가 툭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때가 돼서 분갈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화분이 얘 분갈이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화분이 얘가 너무 잘 커갖고 이렇게 커졌어. 그래서 얘를 그냥 1년 동안 놔두지 않고 빨리 그냥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라고 결정을 하고서는 이거 화분을 딱 들어봤는데 요 화분 안에 컨디션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다면 아 이런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구나. 요런 애들한테 물을 줬을 때 뿌리가 물을 싹 먹으면서 이렇게 잎이 반응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돼요. 그래서 건강한 다육들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분갈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안쪽에 화분 안쪽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얘네들이 커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물 반응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이 화분 속 환경이 그렇게 건강한 환경. 요 녀석도
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물반응 지금 했고요. 다 대부분 다 잘했어요. 제가 그럴만한 애들만 골라가고 물을 주기도 했지만 얘도 지금 아주 건강하게 반응 잘했고요. 얘는 마지막 입장들이 막 시커멓게 막 죽어가갖고 얘를 물 줘 말어 했는데 아 먹어 그래서 줬더니 라탕. 요 녀석도 지금 건강하게 물반응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요 먼노는요 애기 먼노예요. 우리 꽃나래 다육이 애기 먼노인데 요 먼노도 이렇게 짱짱하게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짱짱하게 반응 잘하고 있죠.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다는 얘기. 얘도 엄청 짱짱해요. 그래서 물은요 다육들이 우리가 다 공부도 때가 있잖아요. 물론 배우면 끝이 없지만 이게 쏙쏙 들어갈 때 때가 있어요. 다육들은 성장할 때가 타이밍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 타이밍을 살짝 우리가 놓치잖아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엇박자가 나요. 아 어떡해. 자, 엇박자가 나는데 그 엇박자가 어떻게 나냐면 얘는 이미 물을 먹고 싶어서 실뿌리를 한번 싹 냈다가 그 실뿌리를 싹 다 말려버려서 물을 안 주니까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오니까 왜냐면 실뿌리가 버틸 힘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실뿌리가 싹 죽어요.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너네들 물 먹어? 이렇게 타이밍에 엇박자로 물을 딱 줘.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? 물 반응을 못해요. 물 반응을 못하고 화분 속 환경은 점점 나빠지겠죠.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? 언제 뿌리가 나는지 어떻게 알아? 그쵸? 그건 경험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. 우리가 매번 물 줄 때 애들을 화분에서 뽑아볼 순 없잖아요.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께서 체득하셔야 합니다. 저도 언제 그걸 알았냐면 자 아픈 다육들을요 어딘가에다가 얹어놔요. 근데 참 희한하게 공기 중에 놔두는 애들은요 그 뿌리를 함부로 다 없애지 않거든요. 공기 중에 놔두는 애들은 진짜 끈질기게 뿌리를 계속 내면서 버텨요. 근데 제 경험상 화분에 심어놓는 애들은 화분 위에 딱 이렇게 심어놓은 애들은 물을 안 주면 어느 순간 고사하고 그 다음 순간에 다시 내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. 얘도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. 물 너무 잘 먹었고 얘도 와볼까요? 얘도 짱짱해요. 진짜 아 예쁘다. 짱짱하게 잘 먹었고 아 이렇게 잘 먹은 거 이럴 때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. 요 녀석도 제가 물먹이 했더니 완전 빵빵하게 요거는 어디서 떼운 거지? 이렇게 자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. 왜? 아니 물 반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얘도 제가 살짝 밑에서 물을 줬어요. 갖고 살짝 물먹여가지고 요 녀석도 뿌리를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이 건드려내지 않았거든요. 그래갖고 물을 먹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을 줄 수 있었어요. 요 캐라리어는 사실은 어떤 컨디션으로 치자고 하면은 얘는 그렇게 막 오래 묵은 애는 아니에요. 많이 묵은 애는 아닌데 얘는 그냥 이 정도 그냥 요 정도 약간 좀 성장세는 있고 그런데 제가 얘를 용감하게 그렇게 물을 조금 먹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화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봉긋하게 하면서 밑에 입장들이 물러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뿌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물마름을 최대한 좋게 해서 제가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얘는 성장세에 있는 줄 알면서도 제가 과감하게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 조금 물을 좀 충분하게 먹여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컨디션을 제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바실리사 한번 볼까요? 자, 바실리사도 제가 물을 살짝 줬는데 얘는 지금 물 반응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. 얘는 뿌리가 이거 물을 지금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. 요 녀석은 아마 화분을 보면 화분에 물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. 물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실뿌리가 많이 내렸는데? 완전? 실뿌리가 어머 소복하게 어머 얘 물 줘야 되겠다. 자, 요런 실뿌리 있죠. 자, 요런 실뿌리는 지금 내린 거예요. 저기 하얀 보이세요? 이 실뿌리는 지금 내린 거라 얘는 이 타이밍에 물 주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저 실뿌리가 물을 먹으려고 여러분들 그 저 실뿌리 자체에서 물을 먹는다기보다는 다시 이게 진짜 맨 끝에 실뿌리면 싹 이렇게 해서 마치 곰팡이가 이렇게 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실뿌리들을 확 뻗치거든요. 그렇게 해서 물을 훅 빨아먹습니다.
자, 이번 시간 다음 떼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숟가락 갖고 물 떼먹였던 제 다육들 물 반응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럴 때 기분이 참 좋아요. 잘 먹었어? 물어보면 엄마 엄청 맛있게 잘 먹었어. 꼭 그런 것 같아서 반응이 그런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 다음 시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